안녕 어색해. 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저번에 서외성이 이다는 타란툴라가 있었어요. 그 친구들 사육장을 세팅해놓고 23마리인가 4마리인가 넣어놨는데, 자, 어떻게 잘 살아있는지 한번 보고 사육장으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. 짜잔, 바로 이 사육장입니다. 자, 이게 대충 봐도 오, 구멍이 있어요. 자, 이거를 우선 쩔로 옮겨 볼게요. 야, 오, 구멍이 짱 많아. 여기. 오, 이 친구 지금 나와 있어요. 집 밖을 나와 있네. 자, 우선은 개공 박두 하겠습니다. 이야, 안녕. 자, 이 친구가 지금 블루바분 아성체입니다. 아성체 사이즈. 야, 너 집으로 들어가. 일로 가. 지금 보시면 여기에도 한 마리 있고, 여기에도 한 마리 다리 보이시죠? 그 다음에 방금 들어간 친구 여기 있고, 여기 보면은 구멍이 되게 많은데 이 나무를 한번 들춰볼게요. 들춰보면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자, 이야 어디 갔지? 와, 거미줄 보세요. 거미줄 짱 많죠?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. 이야, 옆에 있는 것도 한번 살짝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어디 갔지? 안녕. 오, 여기도 있다. 오, 여기. 오, 막 나와. 안녕. 우와. 오, 막 나와. 자,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안에 작은 친구부터 큰 친구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. 자,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를 제가 잘못하다가는 다 탈출하겠는데요. 잠깐만요. 오, 여기도 있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오, 들어갔다. 자, 짜잔. 이 사육장은 엑스테라 30-30-30입니다. 그렇게 큰 사육장은 아니지만, 자, 제가 우선 애들이 좋아하는 유목을 많이 준비했어요. 제 나름대로 느낌을 살려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집을 옮겨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 해주고, 좀 부족한 부분은 코코피토로 살짝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깔 필요는 없어요. 얘네들이 막 버러우를 하거나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거미줄로 예쁘게 집을 만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놓고, 그 다음에 물그릇 하나 배치를 여기다 해놓겠습니다. 그리고 알몬드의 깨알로 하나 넣어놓고, 이렇게 하면 세팅 끝인데요. 우선은 여기서 이제 저기 사육장에 있는 나무를 빼서 어느 정도 또 넣어줄 거예요. 우선은 타란툴라를 빨리 옮겨보도록 할게요. 처음에 한 23마리인가 4마리로 시작했는데 지금 몇 마리가 남아있을지 궁금하네요. 되게 궁금해요. 자,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마리가 있을지 나무를 한번 들춰볼게요. 자, 얘 되게 크다. 자, 우선은 한 마리 넣었어요. 한 마리. 여기 있다. 야, 거미줄 뜯으니까 나왔어. 자, 이렇게 두 마리. 얘는 작다. 작은데 여기까지 있어요. 여기까지 세 마리. 이게 거미줄을 이렇게 얇게 치고 애들이 숨어 있네요. 자, 잘 찾아야 되겠어요. 우선은 여기도 있네. 자, 여기도 있어요. 아이고. 스스로 들어가네. 자, 오케이. 여기서 네 마리. 여기 떨어져. 엄청 떨어졌어. 뭐야. 저 우선 한 마리씩 하겠습니다. 저 우선 여기 한 마리 있고요. 자, 옳지. 그러면 다섯 마리 여기도 있고서요. 여섯 마리. 여기 있죠? 일곱 마리. 나온다. 몇 마리 있지? 일곱 마리.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덟 마리입니다. 자, 이 친구까지 열 마리네요. 자, 이제 거의 다 해낸 것 같아요. 다 우선 내 거 펴봐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시면은
여기 두 마리가 보이죠? 그래서 한 마리씩. 오, 야야. 야야야, 또 치사한다.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음에 여기 12마리. 야,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살지? 신기하다. 오케이. 우선은 여기 나무 거미줄을 다 헤쳤더니, 우선은, 오, 여기 한 마리 더 있네요. 오, 이게 새끼. 이게 같은 보모에서 같이 태어났는데, 그래도 크기 차이가 있어요, 얘들이. 자, 이게 지금 다 거미줄로 만든 집들인데, 여기 제 생각엔 잘 찾으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12마리인가 보였습니다. 오, 여기 잘 찾아보니까, 여기 새끼 한 마리 더 있네요. 그러니까, 오, 여기 또 있다, 또 있다. 오, 여기도 나왔어. 오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잘 크고 못 크고 그런 게 있네요. 지금 총 15마리 나왔고요. 지금 23마리 중에서 15마리 정도면 양호하네요. 오, 여기 또 있다. 오. 오, 16마리. 자, 여기 계속 드시니까 나오네요. 얘네들이 거미줄 속 안에다가 숨어 있어요. 이거를 버리기엔 좀 아까운데? 얘네들의 이제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인데, 이것도 한 구석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몰라요? 짜잔, 이게 너희 집이었어. 친구야, 들어가. 지금 이 친구들이 파란색 발색이 없지만, 나중 되면은 정말 이쁜 발색을 가진 성체급들이 될 거예요. 제가 지금 16마리, 17마리가 나왔거든요? 조금 아쉽게도 몇 마리가 탈락을 했나봐요. 좀 약한 친구들이 죽은 것 같은데, 이렇게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친구들을 진짜 멋진 성체까지 키워서 나중에 멋진 콜로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블루밥은 친구들이 사회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타란툴라도 막상 키우면 진짜 재밌는 부분이 많거든요. 그래서 서로 잡아먹지 않고 단체 사육도 한다는 점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. 자,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 요시.